요즘에는 망리단길로 불려요. 망리단길, 아 진짜요? 그 정도로 핫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성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망리단길의 매력은 뭐 우리는 잘 나가는 골목이에요를 이렇게 막 대놓고 드러내잖아요. 보시는 바가 그냥 주택가입니다. 카페나 소품샵이나 이런 어떤 저런 게 참 귀엽고 좋은데. 너무 좋아. 저런 느낌 너무 좋아. 한적하고 우물 같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프리안 이 외국이에요. 외국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아, 알던 분처럼 얘기하세요. 아, 망원동 스타가 바뀌었는데 이쪽에 이렇게 망원시장 보이시죠? 이렇게 쭉 들어가서 또 한바탕 먹어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여관의 육중환 씨가 망원동의 대통령, 육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육중환 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다 바꿔버리려고요. 전현무로. 자. 딸기떡, 딸기떡. 딸기잼 들어있어요. 딸기잼. 가끔 홍대에서 술 먹은 친구들이 사오더라고요. 아, 저거. 근처에. 맛있어 보이. 이게 육중환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는, 아, 이게 문제라니까. 얘 때문에 왔어요. 전현무로 육중환. 아, 다 육중환이야. 여기 살지도 않는 애를 갖다가. 아, 이제 이거 제일 위에다 하고, 얘만 엮어졌어. 먹어봐야 내가 각감정이 중요하거든요. 어머, 맛있다. 아, 맛있다. 저도. 네, 그렇게. 올리려면. 어, 이제 전현무 닭강정으로 바뀌나요? 제가 제일 관심 있어하는 저희 여잔가 봐요. 쇼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하, 가죽 공방집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님이 벌써 계시네. 네, 네. 아, 이게 작구나. 여기 너무 좋아.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직접 다 만드신 거고요. 아, 저런 팔찌 예쁘다. 그러니까. 아우, 너무 예쁘다. 나중에. 그렇지, 예쁘네. 안녕하세요. 가죽 공예로 만든 지갑, 가방에 뜨개질 용품에 우리 어머니들 로망이죠. 수제 도마에 여심을 마구마구 쉐킷쉐킷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망원동 오시면 반드시 들러.